지구의 멸망을 주제로 다룬 영화 가운데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혜성이 이 영화의 소재입니다. 약 5천억 톤 규모의 혜성이 지구로 접근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백악관은 비밀리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장착한 우주선을 그곳에 보내어 혜성을 폭파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의 이름이 메시아 계획이었고, 우주선의 이름도 메시아호로 짓습니다. 시도는 좋았지만 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핵폭발로 인해 혜성이 두 조각으로 갈라졌을 뿐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상황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은 괴로운 마음을 끌어안고 이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원고에도 없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안 믿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제가 믿는 주님은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때론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은총과 가호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던 다니엘의 새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을 말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두 조각으로 갈라진 혜성 중 작은 것이 먼저 지구로 떨어집니다. 크기는 작지만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파도가 범람하여 많은 도시가 물에 잠깁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 큰 조각마저 떨어진다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연락이 두절되었던 메시아호에서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큰 혜성을 막을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호에 남아있는 핵이 혜성의 중심부에서 터지면 그 혜성을 산산조각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메시아호는 자폭을 해야 하고 거기에 타고 있던 대원들은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전 메시아호의 대원들은 지구 관제소에 모여 있던 가족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한 대원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웬디, 약속한 대로 교회에 꼭 나가. 내가 당신 옆에 앉아서 당신을 바라볼 거야. 이 영화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딥 임팩트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양식은 여호와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단한 번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문제가 크다고 포기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삼고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황진문 목사였습니다.